먹읍시다. 네. 아, 와퍼는 이게 크기가 좀 커서. 아, 좀 따라해 볼게요 이번에는. 뉴 와퍼 먹기 전에 네. 카페에 뭐 재밌는 글 좀 없나 한번 봅시다 좀. 이스타 TV의 인기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타그램 업로드 오늘 그 아 맞아 녹색 주머니 하셨죠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아줌마 같아? 왜냐면 아니, 저런 아주머니들이 동네에 있어요. 아니, 그리고 셀카를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이건 약간 이렇게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물 이게 깃발이면 이렇게 찍으셔야 이렇게 구도가 나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형 요즘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나오나? 자 그럼 우리 뉴아파 먹어봅시다. 나 배프다. 네. 첫 끼요. 아 오늘도 그 테이블이 오는군요. 어? 밤양기엔 검은색처럼 없어졌다. 쓰고 있습니다. 오. 자 여러분 이게 뉴 와퍼입니다. 버거킹이 1954년 54년생이 누가 있냐면 백두산의 유현상씨가 54년생이에요 락밴드 역사에 또 없어서는 안 돼. 네. 아니 말씀하세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기존의 와퍼 판매 종료 그러면서 네. 이제 약간의 어그로를 끌었죠? 그렇죠. 차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그로야. 와퍼를 했는데 이게 다 광고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뉴 와퍼 리뉴얼이고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가격 인상 없었다고 제일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가격 인상 없었다. 이게 버거킹 한국 진출 40주년이래.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가 불맛이죠. 불맛을 좀 강조했다고 하고 여기 보면 불맛이라 써있어. 오. 네, 스티커에 불맛이라고 써있습니다. 제 이마에 있습니다. 여기. 네, 불맛이라고 써있어요. 네. 자, 이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혹시 많은 분들이 빵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빵도 좀 이게 왜냐하면 번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더 쫀쫀하다던 얘기. 아 근데 이거 여러분 열자마자 불향이 많이 나요. 와 그러네. 네 불향이 많이 나요. 네 확실히 납니다. 먹어봅시다. 네. 아 와퍼는 이게 크기가 좀 커서 뭐지? 크게 봤을 때 네.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맛이 획기적으로 바뀐 건 아닌데 내가 색식을 좋아해. 왜 그러냐면 짭짤해요. 그런 느낌으로 먹어볼 수 있는 게 부천에서 시작한 크라이치즈 버거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 그 인앤아웃 버거에 가서 뭔가 좀 맛을 영감을 받아서 만든 데라고 패티가 짭짤해. 짭짤. 소금 후추 향이 많이 나. 난 그 맛이 좋더라고요. 네. 비교적 거기에 가까운 느낌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제 평가를 보고 얼마나 짜졌을까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짭짤해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짭짤해졌어요. 불향이 진짜 많이 납니다. 불향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와퍼다.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요. 안녕하세요 불향팀입니다. 좀 간이 다 세단 느낌이죠. 근데 그래서 밍밍한 맛이 전혀 안 들고요. 와퍼의 원래 와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딱.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다 흔든 다음에 먹네요? 아니 그래 이게 내가 보통 할 때 묻을까봐 쏙 넣으려고 이렇게 해서 어. 아 이게 약간 입을 넓히려는 과정. 빵 어때요? 이게 더 낫거든? 전 거랑 좀 달라. 좀 더 쫀쫀해졌다 그래야 되나? 네 저도 그 느낌이에요. 뭐 브리오슈 번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닌데 나는 개인적으로 와퍼의 번이 좀 퍼석거린다고 생각했거든? 보기에도 푸석거려 보여. 근데 맛도 퍼석퍼석한다. 근데 그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약간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아. 원래 완전 하얗다 그러면 약간 노란 반죽이 들어간 느낌이랄까. 아, 빵 그 번 색깔이 뭐 뉴 와퍼라고 하는데 2.0까지는 아니고 한 1.5? 1.5. 근데 달라진 거 있는 거죠? 1.5에서 1.8. 만약에 이게 어그로를 끌지 않았다면 맛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아졌어요. 저라면 패티 하나 추가한 다음에 올엑스트라 넣어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꽤 맛이 올라간 느낌? 아 그리고 이게 불향이 세서 그런가? 수제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수제버거는 불맛이 되게 좋아요. 그게 있어. 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알아요? 혼자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렇게 씹을 때 종이도 씹니다. 배고팠어서? 네, 맛있다. 아, 몬스터. 이것도 불맛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아 오케이. 나 이거 제가 이거 몬스터를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전 먹어봤어요.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아 번이 변했어. 저는 이거 와퍼
뭐 어그로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맛 더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 더 맛있어요. 어, 더 나. 이렇게. 오. 안에 그 다른 패티가 하나 있네요? 치킨 패티. 어, 아. 이게 치킨 패티입니다. 베이컨이랑 치킨 패티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고기가 소가 있고 치킨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고기 맛이 상당한 버거예요, 진짜.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버거. 아니, 버거네, 베이컨. 이 베이컨입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어.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흔들어야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 좀 따라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형 본 거 한번 따라해 가지고. 뭐지? 난 진짜 그렇다. 그래요? 응. 고기를 좋아하면 이건 최고예요. 아, 좋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진짜 짭짤한 맛이, 내가 짠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짭짤한 맛이 되게 세. 소스도 와포 소스하고 달라요. 매운 소스가 들어가 있어. 이게 디아블로 소스인데. 맞아요, 맞아요. 어, 나 이거 처음 먹어본 것 같아. 나 이거 먹어본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고기 패티랑 치킨 패티랑 채소랑 소스랑 빵이랑 다 따로 놀아. 아, 그래요? 내 느낌은 그래요. 아, 근데 그 드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모든 맛을 다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완전 플러스 된 최고의 옵션. 아, 그래? 예. 네. 오, 저는 이거 또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사실 지금 고개를 하도 흔들었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 그 다음 통새우. 통새우. 이렇게. 네. 아, 나 이번에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난 진짜 잘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 다 했는데. 잘하고 말고 어딨나요? 응? 아니, 원조가 평가해 주셔야죠. 아, 이거 다 했어요? 응. 원조가 평가해 주셔야 나 이번에 진짜 잘 됐다. 야, 내가 이번에 잘 따라 했다잖아. 아, 그래? 응. 자연스러웠대. 응. 아, 좋아, 좋아, 좋아. 맛있어. 그냥 맛있어. 응. 이건 별미잖아. 응. 새우가 있어서. 그죠? 뉴아퍼 나 괜찮은데? 맘에 드셨군요. 완전 맘에 드셨군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버거 먹을 때 짠맛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이 나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햄버거가 뭐 사실 좋은 고기랑 빵 이렇게 쓰면 되게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탄단지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기, 채소, 탄수화물 다 있으니까. 네. 근데 누가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그런 거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햄버거는 짠 게 좋거든. 자극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러면 난 뉴아퍼가 좋은데? 지금 뉴아퍼 행사에서 4,000원이거든 단품? 자, 4,000원. 전 추천. 할인 언제까지냐 이거? 21일까지면 5일 남았거든? 전 추천. 저도 이거 뉴아퍼는 무조건 추천. 어, 뉴아퍼 맛있습니다. 와퍼 좋아하면 저는 싫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좋아요.